자, 네페소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그 최근에 이제 다른 뭐 잠자리하고 몇 가지 소개시켜 주신다는 분인데요. 여기 영상 보조에 있는 이제 성원이는 조금 이따 집 가서 네페소 3회 참가를 할 거고요. 일단 이번에도 또 이제 닭을 데려와 주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닭 키우는 여자분이 유튜브 채널 홍보할 겸 매장도 데려와 주셨었는데, 이번에도 또 다른 아이들의 닭들이 왔거든요. 요즘에 이제 닭이 생각보다 조금씩 키우시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닭을 이번에 영상 촬영을 부탁하셨던 분이 한 분이 더 계세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번에 거절을 했고요. 너무 겹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여기 있는 아이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닭을 잘 몰라요. 이번에 오신 분은 닭을 한 마리가 아니라 총 이제 6마리를 데려오셨는데, 한번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애가 최근에 이 안에서 응가를 좀 해가지고요, 이 안에 있는 모습 안 찍고요, 꺼내서 한 마리씩 보여드릴게요. 자, 한 번씩 꺼내주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닭을 총 6종류를 데려오셨대요. 네, 각각 종류의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아이는 뭐예요? 이 아이는 세라마고요. 말레이시아 닭이에요. 말레이시아. 갑바가 장난 아니네요. 오. 와, 지금 저한테 가오 잡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네. 이래요. 만져봐도 돼요? 예. 물어요? 아니요, 안 물어요. 저 진짜 고소할 거예요, 물면요. 와, 뭐 이렇게. 우와. 신기하다. 우와. 자, 먹을래? 이 닭가슴살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네, 얘 보니까. 자, 먹어봐. 자, 이거 뿌려줘야지 먹지, 닭들은. 원래 바닥에 있는 걸 좋아하잖아. 그러네요. 바로 먹네요. 오, 얘뭐 특징 같은 거 없어요? 얘 특징은 네. 그 뭔가 닭이 대중화를 원하신다면서요? 그러면 한번 설명해 주셔야죠. 얘 특징은 크기가 작고 네, 이게 다큰 거예요? 예, 이게 다큰 거예요. 수탉이죠? 예. 암탉도 이게 크기가 비슷해요? 예, 이게 암탉이에요. 아, 그래, 이렇게 한 쌍이에요? 예. 태어네. 아. 이게 두 마리, 이거 소형닭이네. 애완용으로 키우기 예. 적당하네요. 시끄러워요? 아니요,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네. 아파트에서도 이거는 그럴만해요. 아,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되나요? 예.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저 물면 저 진짜 소스라치게 기절할 거예요. 저 바닥에 토할 거예요, 진짜요. 저똥쌀 거예요. 근데 안 넣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해요. 아,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예. 근데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우와. 예. 와. 오. 작아. 진짜 작아요. 완전 소형닭이네요? 예. 닭 중에서도 많이 작은 편이에요? 예. 이게 제일 작은 편이에요. 아. 닭들 하면 이제 되게 크다고들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저는 처음에 보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한 애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자랐다고 하니까 크기도 되게 작고, 애완용 닭으로서는 정말 최상위가 아닐까. 분양가는 어느 정도예요? 분양가는, 퀄리티에 따라 다르는데요. 네네. 최소 5만원에서 높게는 100만원까지. 높게는 100만원이요? 예. 와, 하긴 뭐 그렇게 따지면은 저도 인건비가 8,000원인데 예. 정우성을 한 시간에 100만원 받을 거 아니에요? 와, 이쁘다. 근데 날개를 이렇게 아래로 내린 게 지금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 지금 약간 겁을 먹은 거죠? 예. 아. 자, 일로 와, 손. 일로 와. 손. 말을 알아듣진 못하네요. 훈련이 되고 예. 이러진 않죠? 예. 아하. 이제 얼마 전에 봤던 닭은 그래도 훈련이 좀 됐었거든요. 예. 종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아, 알겠습니다. 얘도 한번 넣어주세요. 얘도 더 이쁘게 생겼네요. 얘 병아리 때도 똑같이 생겼어요? 예, 병아리 때는, 네. 더 조그매요. 얘 아까 전부터 이 박스 안에 있었는데 절대 안 나와요. 애들이 얌전한 것 같아요. 예, 안 나와요. 자, 이 아이들은 옆에다 치워두고. 자, 이 박스는 좀 너무 헬게이트여가지고요. 예. 자, 여기서 한 마리씩 꺼내서 여기서 보여주세요. 먼저 보여드릴 게, 이 아이거든요. 아, 우와, 와, 크다. 이거 뭐예요? 이 아이가 얼굴이 약간 좀 일본 양아치 같은데? 그 처음에 촬영하셨던 그 청개 있잖아요. 네. 그 원종개거든요. 아, 원종개요? 예. 한국 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예. 어느 나라예요? 미국 닭이요. 미국 닭이요? 예, 아메라우카나라고. 그래서 볼이 저렇구나. 이거 원래 볼살이 이렇게 약으로 나온 거예요? 볼살이? 예, 이게 볼살이 비어디 먹부라고 해요. 비어디요? 아, 예. 약간 턱수염 같다고 해서? 예. 이 친구는 그러면 수컷이에요? 암컷이요? 수컷이에요. 암컷. 아, 수컷이구나. 털이 되게 윤기있는데 만져도 돼요? 예. 물어요? 예. 안 물어요. 저 물면 진짜 바닥에 토할 거예요? 진짜 기절할 거예요, 물면은 저. 네? 와, 털이 진짜 감촉 대박이야. 진짜 털 윤기 장난 아니야. 우와. 엄청 부드러워. 우와! 우와! 약간 내 다리 털이랑 느낌 좀 비슷해. 아! 아! 아!
아, 그건 좀 너무 야했나? 와, 느낌 대박이다. 얘는 좀 시끄러운 편이죠? 예, 아직 어린 게 제일. 아, 이게 아직 어린 거예요? 예.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와, 이 4개월 만에 이렇게 큰 거예요? 예. 너무 큰데? 빅치킨이네. 다 크면 얼마나 커져요? 다 크면은 이거에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커요. 와, 진짜 크다. 포부도 도마뱀 아니에요? 얘 이름은 이제 치킨이에요, 치킨. 치킨? 아, 너무 유치했다, 자. 어, 그당 냄새가 좀 나긴 하네요. 자, 이 친구가 여기 다음 아이도 한번 꺼내주세요. 아, 탁 소리 내네. Do you like chicken?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와! 어, 향기! 가와이는. 어, 내 옷에는 디오르 향기 냄새. 우와. 다리털 닭이네요? 얘는. 아, 얘는 그 동물원 간다 한 번씩 봤던 것 같아요. 이름 뭐예요? 예, 브라마 라이트라고. 라이트 브라마라고도. 라이트 브라마요? 예. 야, 인도 쪽에서 온 거예요? 예, 인도 닭이고. 맞췄어. 이거는 루마니아에서 브리딩 된 닭이에요. 아, 이 친구가 루마니아에서 온 거예요? 예. 오, 다리 신기하다. 오. 다리털이 원래 저렇게 다니는 거 자라면서 저기 없어지거나 그래요? 아니요. 아, 평생 저래요? 예. 그럼 똥다 묻히고 다닌 거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시끄럽진 않죠? 예. 수컷이에요? 얘는 암컷이요. 이게 암컷이요? 수컷은 예. 다르게 생겼어요? 아, 아직은 좀 어려서 빽빽대네요. 예. 귀여워. 되게 긍정적인 대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무늬가 되게 예. 신기하게 생겼다. 저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예. 얘는 이게 아직 다 큰 게 아니고 더 크죠? 예. 애완동으로서는 이 친구는 어떤 것 같아요? 애완동물로서는 네. 크기가 대형닭이라서 이거는. 아, 난 진짜 이 닭가슴살이 자꾸 너무 뭔가 끌려. 그렇죠. 와. 야. 예. 저 털 부풀린 거죠? 예. 돈 좀 물려줄 수 있나요? 알겠어요. 어, 대답을 똑같이 안 하시네. 자, 이 아이 넣어주시고 다른 아이 한번 보여주세요. 난저 사이즈 때가 좀 오묘해. 닭의 모습인데 뾱뾱대니까. 이 아이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예. 와. 아직 그 시차 적응도 제대로 못했겠네요. 루마니아에서 예. 왔으니까. 얘는 뭐예요? 이 아, 갤럭시네. 스펙클드 서세스라고. 서세스 예? 스펙클드 서세스예요. 서세스? 예. 발음에 좀 주의를 해야겠네. 얘는 뭐 암컷이에요? 예, 암컷이에요. 얘는 특징이 뭐예요? 몸에 있는 저 반점? 예. 오. 이것도 다 큰 게 아닌 것 같은데? 얘도 어린 예. 것 같은데? 예. 얼마나 더 커져요? 여기서 두 배 정도 더 큰다고 보시면 얘도 만져봐도 돼요? 예. 안 물어요? 예. 오. 오. 아직 어려가지고 얘가 좀 순한 건가? 예. 원래 닭이 그렇게 막 순한 동물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자, 야, 이거 좀 먹어라. 자기. 이거 먹어. 얘가 지금 소심하네. 그 주인만 그 찾는 거예요, 얘가? 예. 이 닭들도 지능이 있어가지고 자기하고 이제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을 구별한다고 하거든요. 예, 맞아요. 아, 이 친구는 뭐 어떻게 찍기가 힘드네요. 다시 넣어주고 다른 아이 보여주세요, 이제 마지막. 이 친구가 마지막이죠? 예. 와, 얘는 뭐예요? 얘는 바두토포라고, 아, 삼색토포라고. 삼색토포요? 예. 삼색토포? 협보요. 협보? 예. 그게 뭐예요? 브리딩 된 닭인데, 이거는. 네. 한국에서 만들어진 닭이에요. 한번 들어주세요. 얘가 보여야지 영상을 찍으니까요. 주인분은 좀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고유종 예. 같은 거예요? 뭐랑 뭐랑 섞은 거예요? 그건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 그건 비밀 같은 예. 거예요? 얘도 이게 다 큰 건 아니죠? 예. 수컷. 암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예. 아, 독특하게 생겼네. 자, 사실 제가 뭐 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 이게 데려와 주신 분이 설명을 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할지 모르겠거든요. 이 닭의 매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닭은 매력인 게 알도 주고 알도 예. 주고 네, 뭐 알 드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요. 예. 네. 다음으로 나가. 알도 주고 그
어떻게 말해야 되지? 똥도 싸고, 예, 네, 그, 밥도 먹고, 예, 네, 그, 뭐 털도 빠지고. 매력이 있어요. 아, 그게 매력이에요? 야, 끝입니까? 예, 어, 앙증맞은 매력이 있어요. 앙증맞은 매력이요? 그렇죠. 얘 보면 좀 앙증맞기는 해요. 와, 약간 스테로이드 같은 꽂은 거 아니죠? 예. 아. 이 친구는 진짜 몸이 좋다. 얘는 개인 PT샵 같은 거 차리면은 이 PT샵에서 얘 한 마리씩 키워야 돼요. 예.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아, 또 닭의 다른 매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왜 닭을 키웠는가? 어, 처음에는 알빼먹는 용도로 기르다가 네네. 어, 이런 관상 닭을 알게 되었어요. 아, 원래는 이제 한 종만 키웠는데 예. 이제 다양한 닭을 키운 게 이제 애들마다 예. 이런 특색이 있어서 예. 아, 막 루마니아 닭이라서 무슨 치즈 퐁듀 맛이 나는 거 아니고. 예. 아, 네.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기르게 됐는데 그렇게 기르게 보다 보니까 이제 막 네. 어,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 이래서 키우기 되게 막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었고 네. 이 친구들만의 매력이 있고 종류마다의 네. 차이가 네. 있고 네. 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키웠고 홍보를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네. 제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지금 막 생각을 제가 빼낸 게 아니라 네, 그런 거죠. 네. 아, 그랬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닭들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집이 어디세요? 집은 경기도 광주예요. 경기도 광주? 네. 어? 저거 그 거기 아세요? 오프. 예. 거기 여기 그 태제고개. 예. 아시죠? 예. 그쪽 사세요? 예. 아니요. 곤장 쪽이에요. 곤장 쪽에 사세요? 예. 아, 제가 태제고개 거기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뭐야 개울가 있거든요. 제가 예. 어릴 때 거기 가가지고 막 물자라고 막 그 다 잡고 놀았거든요. 거기 율동공원 아시죠? 예, 잘 알죠. 제가 거기서 이제 중학교 때 그 텐트 치고서는 사슴벌레 하루 동안 잡고 그랬었어요. 아직도 많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거기서 막 두꺼비도 막 보고 그러고 했었는데. 예. 어, 곤지암. 예, 곤지암 쪽이요. 제가 곤지암에서 사슴벌레 많이 잡으러 갔거든요. 아. 네, 저 다음 주에 곤지암으로 나가 그 가지 잡으러 가요. 아. 네, 제가 많이 잡으면 이거 좀 그 뭐냐, 닭 먹이로 드릴게요. 자, 아무튼 간에 네, 뭐 많은 닭들을 보여줘서 감사하시고요. 예. 감사하고요. 아, 야, 자꾸 얘가 눈에 걸리네. 자, 이번 닭 영상을 통해서 이제 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상금이 목적이 아니라 저는. 아세요? 그럼 당첨되셔도 예. 상금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요, 그건. 어, 그건. 아니요. 아, 예. 그럼 상금이 목적이고, 네. 다음으로. 어, 상금을 만약에 받게 되면. 네. 어, 얘네들 사료값으로. 사료값으로요? 예. 본인을 위해서는 1도 안 쓰시고. 예. 오로지 닭만을 위해서. 예. 아,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상금 받기를 좀, 네, 저도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청자를 좀 제가 좀 추리고 있어가지고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상금 받으실 확률도 높을 거예요. 예? 예. 예, 돈 좀 빌려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자기소개 한번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관심 있으신 여성분들 한번 연락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저희 매장으로 연락 주시면 연결시켜 드릴게요. 좋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